시흥역 근처에 위치한 강북 북부시장의 하나김밥입니다. 이곳의 김밥은 한 줄에 과연 얼마일까요? 오, 진짜 신기하다. 특이하다. 햄버거집도 있어. 수제 햄버거집. 국내 최저가 햄버거는 사실 이곳이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있어? 하나김밥 여기? 네. 안녕하세요. 김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김밥. 메뉴는 다 하나. 김밥. 아,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김밥이 천 원짜리는 거의 없긴 하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땐 천 원이었거든요. 무조건 천 원이었거든요. 자, 근데 진짜 천 원 팔면 안 남으실 것 같아요. 난 많이 혼나요. 누가 혼나요? 손님들한테. 왜요? 쌀이 한 마리 얼마인지 아느냐고. 아, 너무 싸게 팔지 말라고? 그래. 근데 왜 싸게 파시는 거예요? 이게 저 많이 팔으려고. 아. 옛날에 많이 팔았지. 손님이 오도 안 해. 아, 요새는? 어디 갈라 그래? 많이 쓸 수 있는 걸까요? 한 먹어봐도 되죠? 모르고 되는지는 안 되니 누가 튀기는데. 오, 그냥 김밥이에요. 그냥 예. 그냥 진짜 김밥 정부에서 팔던 그 김밥인데. 어, 뭐 싸다고 해서 뭐. 어, 뭐 없지 않아요. 모자르고 이런 게 없고요. 네. 엄마가 싸준 그 김밥 맛있다. 진짜? 네. 진심이요? 네. 거짓말 아니고. 하루에 몇 줄 파세요? 몇 줄 못 팔어. 다섯 줄도 못 팔고. 하루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하지.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맛도 또 괜찮네, 이제. 나 네. 너무 비웃느라. 진짜 괜찮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형님, 몇 줄 더 싸주세요, 그러면. 스무 줄 더 주세요, 스무 줄. 아이고, 정말이야? 네. 저희 직원이 많아요, 회사에. 그냥 맛있어서 사가는 거예요, 맛있어서. 네? 맛있어서. 맛있어서. 네. 사, 사장님은 여기서 10년째 장사하고 계신데. 가게가 좋은 가게 없는 거. 네. 멘트 좀 잠깐만 할게요, 사장님. 10년째 장사하고 계신데. 멘트 잠깐만 할게요. 10년째 장사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 반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셔서, 대형마트도 물론 좋지만, 진짜 이런 시장에 와서 직접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거 일단 무엇보다. 그리고 맛있고, 싸고. 저희가 여기 근처에 오면 꼭 여기서 한 번씩 먹고 갈게요. 많이 팔아드릴게요. 아이, 그리고 영상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먼저 가야 돼가지고요. 촬영하러 가야 돼요. 네, 다른 촬영이 또 있어가지고 먼저 저는 출발을 하고요. 제시가 남아서 20줄? 네, 아니지 19줄. 19줄? 4줄 먹었으니까. 너 할머니 거 한 줄 삥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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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 새끼가. 19줄. 19줄. 그리고 회사에서 맛있게 잘 먹으세요. 네. 잘 먹습니다. 같이 가지, 같이 가지. 아, 이게 일이 따로 있어가지고. 바이바이. 19줄이에요?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잘 먹을게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엄마가 오픈 갈 때 싸주는 맛있네. 누나랑 먹어야겠다. 몰라. 근데 맛있네. 정말. 오늘은 또 어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회사의 재정 상황을 걷어낼지. 아, 미치겠어요. 이거 찍을 때마다.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비교적 좀 저렴한 데로 왔어요. 아, 좋네요. 한 10만 원 언더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해볼 곳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대막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포토마키는 한 줄에 무려 34,000원. 제 이래서 압구정을 싫어해요. 왜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한번 압구정이라 김밥이 비싼 거냐 아니면 실제로 김밥이 쩔기 때문에 비싼 거냐 한번 제가 먹어보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줄 서서 입장했습니다. 주방 옆에 칸막이 없는 자리들이 있었고 안쪽에 따로 테이블이 더 있었습니다. 김밥집이라 그래서 그냥 프리미엄 김밥 천국집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후다막 후토마키 집이네. 후토마키 집이에요. 후토마키가 뭔데? 후토마키가 김밥이에요. 아 그래? 일본식 김밥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근데 좀 가라로 후린 게 있네요. 왜요? 한 줄에 34,000원이 아니고 10피스에 34,000원인데 후토마키 하나씩 파는 거를 그냥 김밥 한 줄로 아니 하나씩 파는 건 아니고 뜻한 김밥이야 김밥 후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후토마키 우니 추가하면 20,000원인데 54,000원짜리 김밥으로 그냥 후릴까요? 그럼 이왕 후린 김에 약간 썸네일 제목 어우를 끓여야 되니까 그럼 한번 까봅시다 네? 어 요거는 또 여느 김밥집과 같이 미소국 된장국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또 근데 이제 김밥집의 수준을 판단하려면 아. 요 된장국을 먹어야 돼요 어, 어떻게 알았지?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네. 맡아볼게요 뭐야 당신은 뭐야 혀댔다 시클렀다 뭐를 왜 찌르는 거야? 아 이게 아 모르시는구나 아, 미소국 전문가들은 먹고야 미소를 한번 지어야 돼요. 한 입에요. 와, 와 개 크네.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거의 반 개 정도 되는. 네. 야, 씨. 일단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토마키라는 음식이 한 입에 다 먹어야 고기 온다고. 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보이는 맛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이 맛도 나고요.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회 들어간 김밥? 아, 김밥이랑 똑같은 김밥. 응. 맛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심심하고 좋게 말하면 맛이 깔끔했는데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맛이 강하지 않고 간이 세지 않아서 연어 샐러드를 먹는 맛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먹을게요 이건 좀 더 맛이 풍성할 것 같아요 뭔가. 들어가겠어 입에 근데? 아이 새끼 눈을 좀 빼부르구나 한 입에 못 먹으면 보기 안 와요. 한 입 못 먹으면 이렇게 저기 회사가 망하는데 이거. 아 그래요? 저 운이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성게 알. 한 입에 운이 이만큼대로 먹는다고? 운이 이렇게 큰 거? 야 맛있다. 오 우니가 너무 맛있구나. 비싼 건 또 이거 있네. 맛있다 우니. 맛있지. 후토마키만 먹었을 땐 잘 몰랐는데 우니랑 같이 먹으니까 우니의 그 고소한 맛만 남으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총평! 총평 한번 해주세요. 총평! 여기 대한민국 최고 비싼 김밥. 깔끔해 보이네. 맛없지 않아요 절대. 근데 남자들은 편의점에서 그냥 김밥이라는 하면 먹어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맞아 맞아. 여자분들 좀 이쁘게 인스타 좀 올리고 한 요 정도 느낌으로 가서 여자분들이 먹기에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보시기에. 감성 맛집이구나. 네. 부동씨를 만족시키는 맛집이 적게 아, 힘드네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중국에 계신 뭐 이렇게 내가 진짜 맛집이다 하시는 사장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진짜 일반인 시점에서 사장님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맛있다니 홍보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덜덜 마시고요. 진짜 한번 일반인 시점에서 한번 먹여주고 싶다. 나는 기동을 만족시킬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컴온.